저 애교 잘해요. 오빠. 안녕하세요. 제 첫인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나와주세요. 그래도 초면인데 좀다 있으시지 않을까요?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은 이승의이고요. 나이는 25살이에요. 서울 쪽 살고 있고요.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에서 일하고 있고, 또 쇼핑몰도 하고 있어요. 1년 3개월 정도 듣고 연하였거든요. 힘들더라고요. 좀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고, 그 친구도 일병일 때 너무 서로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맨날 싸우다 보니까 얘 지친다 싶어서 헤어졌어요.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본 적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좀 이성과 같다고 싶습니다.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남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하는 거, 저 애교 잘해요. 근데 조금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. 자기야, 나 조금씩 졸리는데 막 잠와. 자기는 괜찮아? 빵! 나 적빵 사둬. 자기 밥은 먹었도? 벚꽃 피고 그러니까 석촌호수 가지 걷고 싶은데. 자기는? 아가 사랑해. 보고 싶어. 오빠! 현타와요. 제가 원래는 좀딱 보기엔 되게 하이텐션이에요. 나랑 있을 때저 사람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맨날 좀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많이 노력을 해요. 좀 그런 사람이에요, 저는.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남아주세요. 솔직히 외모는 딱 보고 삐꾸치면 좋은데,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방탄소년단 뷔예요. 그리고 약간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. 운동하는 사람들은 만졌을 때 단단하잖아요. 뭘? 제가 말해놓고 이상해서. 저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안 좋아해요. 여사친 많고 이런 거 너무 싫고,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 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어서. 20살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군대를 자기는 면제다, 자기는 공익이다 이러고, 자기도 엄마가 알려줘서 알았다, 나 3일 뒤에 군대 간다 이러는 거예요. 난 믿었어요, 20살이니까. 맨날 편지 써주고 맨날 울면서 보냈는데, 근데 알고 보니까 트위터 같은 걸로 불순한 의도로 누군가를 그 뭔지 아시죠? 그냥 말 하나 그렇게 누굴 만나 왔더라고요.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너무너무 아팠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믿음이 깨지면 그 관계는 끝인 거잖아요. 친구든 누구든. 그건 진짜 싫어요. 제 이상형과 가까우신 분들은 남아주세요. 축하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은 정말 사연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자친구의 조건은 어떤 거예요? 저의 이상형은 단발머리여야 됩니다. 무쌍이어야 됩니다. 어머나. 웃는 게 이쁘고 아니어도 이쁘고.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예의 바르신 분 좋아해요. 종업원들 대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 같은 것들. 맞춤법을 몰라서 틀리시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. 되나 돼. 뭐뭐해 뭐뭐해 이런 구분 못하는 거는 좀 정이 떨어지고요. 약간 장난 받아치고 막 그런 또라이 저 또라이예요. 그런 것 같더라고. 아, 네.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제가 항상 추구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싶고, 저는 진짜로 누군가한테 베풀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게 제 인생 목표예요.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여자.
너무 이상만 쫓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게 이상이든 뭐든 저는 꿈이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꿈은 크게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페미니스트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페미니즘 자체는 동의를 하고 솔직히 저는 모든 여자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변질되었냐 안 변질되었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좀 변질된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 성향 피시는 거에 대해서 그 사회에 무리를 끼친다든지 그리고 너무 억지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도 싫어해요.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하고 떨려서 일부러 조금 더 오바쳤어요. 그래서 오늘 좀 배웠어요. 그렇다고 제가 성격을 고칠 순 없잖아요.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. 저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고 예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저에게 호감이 생기신 분들은 남아주세요.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반가워요. 저는 선택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하긴 해야 되니까 저는 연상이 좋습니다.